송 박사님 돌아가셨는데요. 예? 언제요? 2주 전쯤에요. 아니 갑자기 왜 어떻게 하다 돌아가셨어요? 약주 드시고 귀가하시다가 강도를 만나셨대요. 10일 전 6월 28일 새벽 1시에 동네 공터에서 사망했네. 돌로 추정되는 둔기에 의해서 두개골이 파열됐고 권한서랑 통화했는데 전형적인 퍽치기라는데? 금품도 다 없어지고 아직 용의자도 없고요? 어 퍽치기 새끼들 잡기가 쉽지 않다. 저기 혹시나 해서 황유리 씨 뒷조사를 해봤는데요. 야 임마 네가 무슨 흥신소 직원이냐 뒷조사를 하게. 앞조사나 잘해 이 자식아. 아, 한번 들어보십시오. 흥미롭습니다. 그 2004년하고 2006년에 남편 쪽에서 이혼 소송을 걸었었는데 그 둘 다 소송 중 취하됐답니다. 이혼 소송? 뭐 둘이 금슬이 좋아 보였다며. 사이가 나빴다가 좋아졌을 수도 있죠. 에이 그건 모르는 거죠. 겉으론 멀쩡한데 속으로 골몬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. 강 의사님, 그 송 박사님 사망 날짜가 언제라 그랬죠? 6월 28일이요. 아, 나 진짜 기분 너무 찌찌물이 꿀꿀하네 정말. 강 의사님, 나 지금 기분이 너무 찝찝하니까 지금 내 기분이 어떠냐면 지금 내가 비대를 하고 있는 거야. 어? 근데 물이 딱 끊겼어. 이게 얼마나 찝찝한가 지금? 어? 5박 6일 여행을 갔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해. 이거 어떡해. 내가 가스밸브 열어놓고 왔어 지금. 이거 얼마나 찝찝해. 그러니까 강 의사님, 송 박사님 부검 감정서 있죠? 그거 나 사무소로 좀 갖다줘. 그건 왜요? 뭐 이상한 거라도 발견됐어요? 어허 강경희 성도 교주님 말에 토를 달지 말도록. 진짜 그것 좀 하지 마요 정말.